오셨네. 아, 어유, 어유, 만점 받으시고.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어유, 어유. 두 분 중에 한 분만 진짜예요? 아니, 두 분 다 만점자예요. 두 분 다. 아, 아,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 18년이고 누가 19년입니까? 제가 18년이고 제가 19년. 예, 19년. 네. 만점 후배신 거네요? 만점 후배. 야, 아, 멋있다. 네, 일단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 다니고 있는 민준홍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의예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지명입니다. 아, 목소리 톤 자체가 만점이네요. 그런가요? 이게 목소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수능 만점자. 예, 뜨죠. 뭔가 뜨네요, 또. 예, 예. 아니, 일단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신 거 두 분 서로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언론 통해서 친구 알고 있었고. 저도 언론 통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아, 올해는 누가 만점을 받았을까? 과연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죠. 네. 진짜. 요즘은 솔직해야 돼요. 뭐 사실 예전 같으면 겸손해. 아유,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운이 좋아서 만점 맞. 이런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 만점. 근데 운이 좋아서 만점 맞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요? 예. 근데 저도 운이 좋아서 만점 맞아요. 나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많이 틀렸나요? 그게 아니고. 운을 언제 났었길래. 가만 있어. 조세, 그런 얘기 하지 마. 맞아. 근데 아까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찍은 문제가 있어요? 찍은 있어요? 말은? 두 분은? 전 찍은... 있어요. 진짜? 저도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조금 고민한 거는 있어요. 아, 있어요? 찍은 게 근데 어떻게? 탐구 마지막 생명과학2에서 그 두 문제 찍었는데 둘 다 맞았어요. 뭘로? 우리처럼 연필을 굴렸습니까? 뭘로? 아니, 그냥 그 한 문제는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남은 보기 중에서 찍고 네. 나머지 하나는 진짜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야! 아니 그 준홍 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OMR 카드에 찍잖아요. 네. OMR 카드 중에서 제일 안 나온 번호하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안 나온 번호는 우리는 다 찍었기 때문에 뭔지 알죠? 이게 음이 좀 맞아야 돼요. 5-4-2-3-1-2-4-2-3-2-3-4-4-4-3 이런 거 좀... 딱 풀자마자 이거 다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와요? 처음에 이제 문제 확인하라고 그럴 때 딱 보니까는 내가 좀 많이 대비를 했던 부분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명 씨는 어때요? 마지막 교시 전까지는 확실히 틀린 게 없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자신이 확실히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확실히 맞은 게 없던데 막상 만점을 딱 맞은 기분은 솔직히 어땠습니까? 이게 사실 제 본성을 좀 드러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세요. 그 예. 학원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만점 받으면 그거 주는 건가요? 네. 그 혹시 실례지만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장학금을? 1,500. 만점 받으면? 만점 받으면 1,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셨어요, 그런 거? 저도 받았었어요. 무슨 장학금 받으셨어요? 입시 사이트 이거 말해도 되죠? 네. 그 스터디에서. 두 분 다 그거 똑같은데. 저는 에듀. 예전에는 오래된 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4당 5락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때는 있었거든요. 뭐 4시간 잠 붙고 뭐 5시간 잠 떨어진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잠을 충분히 주무셨어요? 네, 저는 잠 못 자면 그 다음 날이 생활이 안 돼서 6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시소식 하나를 들었네요. 그죠? 네. 우리 지명 씨는? 저도 밤잠은 최소 6시간 잤던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낮잠 1시간. 학교에서도 자긴 잤거든요. 학교에서도요? 학교 밥 먹고 나서. 그 남은 시간을? 네네. 학교 저 수업 때 좀 졸린 선생님 있으시면은 다들 친구들이 이렇게 듣다가 그 종 울리고 선생님 나가시자마자 다들 같이 엎어져갖고 자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처럼 졸립다고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 가시면 쉬는 시간에. 그 당시 생각해보면 잘 수 있는 선생님, 잘 수 없는 선생님이 나눠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잘 수 있는 선생님이 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날 좀 밤새 놀다가 가서 자고 네. 잘 수 없는 선생님이다 하면은 점 좀 전날 좀 자고. 네, 안 자면 혼자니까. 아니 보통 그 서울대 가고 그러면 이게 플랜카드들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학교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혹시 학교가 어디였죠?
저 대원 외고. 외고? 아, 대원 외고니까. 너무 많아서 외고. 붙일 데가 없었나 보다. 진명 씨는 어땠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그 최초여서 그런지 학교에도 진짜 오랫동안 붙이고 그 학교에서 저희 어머니 하시는 가게에도 붙여주셨어요. 아, 어머니 무슨 가게를 하시는데요? 그 추어탕집 하셔요. 419 쪽에서. 그 당시에 그 엄마가 이벤트도 하셨었어요. 무슨 이벤트요? 무슨 메뉴 하나 시키면 다른 거 보너스로 원 플러스 원 식으로. 아, 그리고 네. 우리 아들 지명이 서울대 입학 기념으로. 네. 두 분 다 이제 뭐 서울대 입학을 하셨는데 입학하니까 좀 뭐 어떤 점이 좀 좋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춘기를 보통 한 번씩은 겪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그래요. 게 전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서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수능 만점자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자만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과대포장된 느낌을 즐기면서도 근데 제 역량은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 혹은 다른 분들, 대학원생분들 그 역량이 크기 때문에 평가를 그만큼 잘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는 그러면 저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 역량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 순 만점자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한 언론에 뭐 이제 주변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다 보니까 이 그런 시기를 좀 겪으면서 내 스스로 그런 혼란의 시기를 좀 겪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네. 너무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놀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신 걸 보니까 되게 존경심이 근데 그렇다고 저도 공부를 그 대학 와서 많이 한 건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서 저랑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저기 뭐 두 분이 이렇게 또 토론을 하시는데요. 뭐 틈이 많지 않지만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이 배워요. 야, 오늘 멜빵 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났냐. 좀 그 두 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우리 준홍 씨는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일부러 조금 이렇게 좀 안 한 것도 좀 있다고.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저에 대한 과대포장 이런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되지 그래서,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뵙는 거라서 그걸 무릅쓰고라도 한번 와서 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진짜? 고마워요. 또 고마우네 진짜. 오늘 우리 준홍 씨가 재석이 형한테 뭐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뭐 저한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 MC로서 최정상에 오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잘 봐서 대학에 잘 입학을 했고 어쨌든 목적을 달성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목적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목적 설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동안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좀 질문을 해서 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저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지금 답이 될 좀 죄송합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근데 저는 목표가 없어요. 뭔가 저는 이렇게 어떤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회피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따로 나의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과제를 주거나 목표를 주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또 뭔가 맡겨진 건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해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목표나 계획을 맡는 걸 애초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 분 다 이렇게 또 서울대학교에 또 입학을 하시고 지금 목표를 이루셨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할 때는 뭔가 목표를 갖지 않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한번 또 본인에게 좀 쉼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미 두 분 뭐 잘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너무 또 잘하려다 보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저처럼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도 뭐. 우리 준홍 씨는 장학 퀴즈에 고등학교 때 나갔는데 방송에서 준홍 프린스로 불렸어요? 제가 나갔을 때 아무도 프린스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작가분들께서 그걸 달아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대원외고 2학년 민준홍입니다. 네. 자. 친구들이 이제는 놀리는 별명으로 써요. 이게 지금 친구들이 놀리는 별명이에요?
프린스 홍이라고. 프린스 홍. 멋있다. 프린스 홍. 아, 이게 사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런 프린스란 별명 있는 친구 있으면 가만두지 않죠. 예, 다들 달려들어서 프린스 홍 부르죠. 아니 혹시 그 두 분은 대학 가서 미팅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어, 대학 3학년인데. 소위 말하는 자만추여서. 네. 이인만씨 저는 자만추. 준웅 씨는 지금 만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아, 왜냐면 반지가 지금 왼손에 있는 이 커플링이 눈에 딱 들어와서. 아, 이거. 어,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어, 그 친구는 만점자? 아니, 무슨 만점자는 만점자를 만납니까? 어디 프로그램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조금 친해졌고 그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그 나갔던 프로그램 장학 퀴즈?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디에요? 그 프로는 학교 프로그램이요. 대학교에서. 아, 학교 하는. 프로그램? 아, TV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 네. 아, 학교. 아, 진짜. 자, 이제 좀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 짜져 있을게요. 네. 뭐 학교에서 네. 하는 뭐 어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이런저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UN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뭘 보내줘요? UN을? UN 본부. 아, 유행이 아니고 UN. 네, 네. 올해 초에 아랍에미리트에 가는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서 갔었는데 거기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괜찮은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서 너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뭐 그냥도 아니고 이제 자꾸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아랍에미리트 가고 막 유엔 가고 뭐. 우리 지금 뭐 이제 가평이나 뭐 청평 그런 느낌이죠. 뭐 비슷한 거예요. 있으면 민수는 있고. 누구랑 왔어요? 누구랑 왔어요? 어, 남자분 계셨네. 미안합니다. 어, 때리지 말아요. 입으로 그런 거 아닌데. 어, 빨리 하세요. 어, 왜, 어. 조셉. 아, 뭐 빌리러 왔잖아요. 조셉. 조셉. 옛날 생각 나네요. 네. 어, 누구랑 왔어요? 어, 계셨네. 어, 미안합니다. 어. 아니, 혹시 그 우리 지명 씨는 미팅을 해보셨어요? 저는 딱 두 번 해봤어요. 어땠습니까? 네? 인연이 닿은 분이 계세요? 미팅에서 만나가지고? 아쉽게도 없어요. 아~ 저 옆에서 계속 얘기 듣는데 네. 판타지같이 자만추를 판타지처럼 들려서 사실 사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약간 연애 알못의 입장에서 자만추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아, 네. 저 먼 세상 얘기 있어요. 아, 근데 오늘 말이죠. 이 주제가 오늘 문과, 이과라는 걸 깜빡했네. 네, 맞아요. 한 분은 문과고 한 분은 이과인데. 아, 맞네. 만점자 네. 특집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문과로 가야겠다, 이과로 가야겠다는 언제 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과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때부터? 네. 따로 뭐 어떤 대학교를 이과를 가야지 하는 건 아니었고요. 어, 대학교도 이과로. 아, 그러니까 이과인데 네. 대학교는 뭐 화학공학과 뭐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아. 이제 의예과. 아, 의예과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정했던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요. 시키야. 뭐래 봐.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어요. 어, 나무 냄새가 되게. 피톤치드, 피톤치드 말이야. 너무 좋다. 피톤치드. 아니 그 아니 근데 의대에 진학한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일단 제가 그 한 번 백혈병으로 아파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그 경험으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어, 언제 아팠어요? 저 중학교 때 3년 동안. 아, 진짜. 네. 야, 근데도 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야. 그 3년 동안 시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부작용이 심해서. 초등학교 6학년 11월 말쯤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뭔가 좀 되게 탈진 그런 느낌처럼 되게 약간 눈앞이 되게 흐릿해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한번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 응급실에 가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갔는데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부토하거나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작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 같은 것도 좀 약간 그 척추에 놓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취를 안 해가지고 할 때마다 너무 불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등에 바늘 꼽히는 게 그런 점에서도 치료가 빨리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치료가 있는 날에는 조퇴해서 진료를 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집에 오는 식으로 그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특별히 치료를 하고 와서 좀 그 속이 많이 울렁거리거나 그래서 피곤한 그런 날은 공부를 못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제 회복이 되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본인이 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은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는데 국제법 혹은 통상 이런 쪽에서 변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전문가로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명 씨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단 임상을 하는 그러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 그 통원 치료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니까 저 맡아주셨던 주치의 선생님들 보면서 약간 그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 때문에 그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같이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 그 주치의 선생님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좀 그 많이 막연한 공포심이라거나 힘들어했던 거를 많이 케어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마음까지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문과니까 사실 이과고 문과예요.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세 가지. 일단 구급 상자 한 개, 금속으로 된 양동이, 그리고 그 정글에서 그 뭐 자를 때 쓰는 마체테라고 부르나요? 그 정글도. 네, 그 칼. 그렇게 세 개 가지고. 근데 양동이는 왜 가지고요? 그 일단 바닷물을 뭐 끓여서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불로 가열할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무인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건? 그 책을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많이 못 읽어서 뭔가 책을 좀 갖고 가고 싶고. 일단 아이가 역시 또 문과적으로 성향이 있으시네. 그리고 제 더운 걸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선풍기. 하고 모네 그림을 하나 갖고 가고 싶은데. 모네 그림? 모네 그림을 일단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모네 그림을 제가 훔쳐가면은 사람들이 찾으러 오지 않을까. 모네 그림을 그러니까 나를 찾으러 오게끔. 진짜 예상. 모네 그림 뭐 좋아해요? 수련 오랑주 미술관에 있는. 근데 그걸 알아요? 100일이 안 남았죠? 2021학년도 이 수능이. 이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그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 예. 이럴 때 조금 한마디 좀 하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수험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상대평가기 때문에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모두들 다 같은 환경에서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 씨는요? 네, 공부에 되게 지장이 많으시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찾고 그리고 침착하게 수능까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프면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건강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키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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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